내가 이거 맞춰볼 사람. 가라. 자, 아, 드라코. 자, 이거 하나 더 맞춰보세요. 이거 봐. 유명한. 네. 자, 고등학교 거 맞추면. 목적지. 와. 잠깐만, 잠깐 하나 더 맞춰봐. 이거 봐. 구분하다? 비교하다. 와. 이거 알아요? 아키텍처? 네. 건축물. 와. 몇 학년이에요? 어, 5학년. 5학년? 자, 그러면 둘이 해가지고 이긴 사람 하나 더 줄게. 아! 이거 고3 거. 그건 인벤트고. 자,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가져갈, 아, 요거 하나 먹을 사람. 니네 핸드폰 있어? 핸드폰으로 이거 찍어서 세븐일레븐 가면은 이거 하나 먹을 수 있어. 다음 주에 또 올게. 잠깐만, 너는 이거 다른 거 찍어야 돼. 너는 이거 같은 거 먹으면 안 되잖아. 자, 이거. 안녕. 아니, 애들이 너무 금방 맞춰가지고 상품이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애들이 너무 다 맞춰 금방. 얘들아, 볼펜. 자, 자, 이거 맞춰볼 사람 있니? 네. 일로 와봐, 봐봐, 봐봐. 맞춰봐, 이거. 그 누가 맞춰? 저한테 했었어? 저번에도 장사하셨잖아요. 어? 왔었어? 아, 저번에도. 야, 이거 맞출 사람. 파라. 야, 파라. 내가 할 것만 가버려. 야, 너 왜 따라? 유명하다. 보라색? 유명하다. 유명하다. 어, 유명하다. 아, 보세요. 야, 이거. 아, 이거 맞춰야 돼. 맞춰야 돼. 저 저번에 한 번 했어. 목적지? 아예 못 받았어. 하나 더 주세요. 야, 고등학교 2학년 거 보이 거. 나 문단원지 몰라. 어, 비교하다. 비교. 저 불편하다. 저거. 저거 한번 대박이야. 저 동생 두 명이나 있어요. 동생이 둘이나 있어? 네. 자, 아저씨 이거 하나 더 맞추면 상품 줄게. 이거 하나 더 맞추면. 야, 이리 와봐. 이거 볼래요. 아키텍처. 건축물. 너 몇 학년이야? 5학년이요. 5학년? 네. 너 영어학원 어디 다니는데 이렇게 잘하냐? 아, 그랬어? 네. 지난번에도 맞췄어? 네. 아, 이렇게 잘하는 애들 많아. 이거 진짜 마지막. 발명가. 발명은 인벤트고, 이거 인벤터리야. 아, 끝에가 안 보였어. 아까 안 보였어. 야, 이거 저 선물 가져가, 그러면. 선물이요. 선물 가져갈래? 쟤 안 가져갔어. 네, 가져가도 돼요? 야, 초코송이. 핸드폰으로 찍어가. 이거 세븐일레븐 가서 바꿔 먹으면 돼. 진짜 주세요. 돼요? 어. 설마 내가 뻥치겠냐? 아니, 근데 한 명밖에 안 돼, 한 명밖에 안 돼. 너 다음 주에. 나눠 먹어, 나눠 먹어. 안녕. 저도 볼펜. 볼펜? 자. 주세요, 저. 어, 볼펜 하나 가져가. 안녕. 와, 진짜 얘들은 너 상품을 너무 금방금방 다 받아가니까. 애들이 시험지에 왔던 애가 또 왔어. 근데 걔가 또 다 맞춰. 얘들아, 이거 맞춰볼 사람. 저요. 지난주에 맞췄었어? 아니요. 아니야? 맞췄었잖아. 맞췄었어? 야, 저, 나는 저는 안 맞췄어요. 자, 이거 뭐야? 파랑해줘. 파랑이 뭐예요? 인기 많은. 자, 고등학교 거. 아, 그 이거 로케이션 약간 그 운명? 아니, 그 약간 이건 내 스탠 전 데스틴 이거 있는 거. 어디 가는? 어디에 가는? 오, 그래. 아,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백기사가 도와줬네. 야, 이거 하나 더 맞춰. 이거. 아, 비교한다고. 보세요. 잠깐만. 아, 됐어. 아, 그 가구. 살짝 가구. 아니, 그거 말고 그 살짝 가구 아니고 인테리어. 인테리어가 인테리어 그러고. 아키텍처. 건물 그 아트. 건축이지, 건축. 건축. 이거는 모르지. 아, 알아. 그 있는 거. 약간 나에게 만들어 놓은 거. 어? 만들어 놓은 거? 약간 나에게 있는 거. 아, 씨. 야, 그래, 너 오늘 이거 선생님 오늘은 이 상품으로 가. 아, 우와. 야, 사진 찍어봐. 이거 상품권이야. CU 상품권이야. 아, 괜찮아. 괜찮아? 야, 아저씨 해봐. 아저씨 이거 맞추면은. 자, 이거 뭐야? 이거 추론 퀴즈. 뭐예요? 추론 퀴즈. 이거 아는 사람 추론 퀴즈. 아, 뭐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루저. 잊지 마. 보조야, 보조. 쉬운 단어야, 쉬운 단어. 루저. 저도 보조, 저도 보조. 쉬운 단어야, 쉬운 단어. 루저 아니야, 루저 아니야. 루저 아니에요, 루저 아니에요. 저도 하나. 모르겠어? 저도 하나. 야, 이거 답 알려줄게, 답 알려줄게. 저도요, 저도요. 저도 하나만 주세요. 와, 왜 루저를 이제 가져와요? 일단 보편 하나씩 가져와가고. 아, 얘는 진짜 나눠줘요. 야, 나눠줘, 나눠줘. 아, 이거 맞을 사람 없다. 야, 근데 이제 문제 맞춰봐, 문제 맞춰볼 사람. 문제 맞춰볼 사람. 블루. 뜻을 말하는 거. 뜻을 말하는 거. 파란색. 너 오늘 몇 학년이야? 6학년. 6학년? 이거 뭐야? 서피어. 인기만 다 오, 중학교 거 통과. 고등학교 거? 진짜. 우와. 영화학원 어디 다녀? 넥스킨이라고 있어요. 있어? 근데 뭐야? 고등학교 2학년 거. 비교하다. 비교. 넌 너무 너만의 세상에 갇혀 있어. 라이크 파라독스. 자. 아, 그게 아니라. 이게 퀴즈 건축. 퀴즈 내주는 거야? 건축. 건축. 오, 잘했어. 맞아요. 응. 이거 받아 갈래? 나 어머님이신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잠깐만. 이 정말이 너무 맛있다고요? 상품이 하나 남았는데. 자, 한 번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와. 애들이 이제 나를 안 해. 맞아. 두 번째 왔는데. 와, 일단 맞춰볼게. 그대요. 얘들아, 이거 맞춰볼 사람. 배도 아프고. 어제 아들아, 이거 맞추면 볼펜 줄게. 맞춰볼 사람. 아들아, 이거 맞춰볼 사람. 미안하다. 와, 애들이 너무 많은데. 얘들아, 이거 맞춰볼 사람. 불편 줄게, 맞춰볼 사람. 얘들아, 이거 맞춰볼 사람. 맞춰볼 사람. 맞춰볼 사람. 이게 없냐? 자, 맞춰볼 사람. 에휴, 조심, 조심. 애들이 너무 많아서 좀 정신이 없네. 얘들아, 볼펜. 괜찮습니다. 볼펜. 어? 저 하나 맞아도 돼요? 감사합니다. 야, 이거 맞춰볼래? 네? 이거 맞춰볼래? 얘들아, 이거 맞추면 볼펜 줄게. 맞춰볼 사람. 자, 맞춰볼게. 뭐야? 이렇게 하고. 맞춰봐. 뜻이 뭐야, 뜻? 파랑새. 파랑새 아닌가? 맞아. 유명한. 고등학교 거. 이거요? 목적지 아니에요? 오. 몇 학년이야? 저 6학년이요. 초 6인데 고등학교 거 바로 맞히네. 자, 고등학교 2학년 거. 아, 저 이거 몰라요. 이거 뭐랬어? 3패? 아, 이거 비교하다 이렇게. 오, 맞았어. 자, 고등학교 3학년 거. 아키텍트 하면 아는데. 본 적 있지? 맞춘 거예요? 오. 자, 하나 더 맞춘 수 있어요? 어? 그리고 아니 이거 좀 어렵지? 인벤토리는 디테일이잖아. 디테일이 안 나네요. 아이고, 모르겠어? 네. 자, 그래도 많이 맞췄으니까 이거 줄게. 봐봐, 이거 혹시 안 되면은 이거 사진 찍어서 이거 시위에서 먹을 거 사 먹어. 오네. 3,000원 구독. 안녕, 다음에 또 올게. 10m도 안 되는 거리에 가까이 있는 거. 맞아, 저 뒤집고 했던 거. 수많이 몰아서 오빠 잘 맞춘. 저기다 보니까. 와, 이제 상품이 다 떨어졌어. 상품이 다 떨어졌어. 야, 생각 얘들아, 이거 맞춰볼 사람. 네. 자, 이거 맞추면 볼펜 줄게. 맞춰보세요. 혹시 재밌나?
노랑이요. 노랑이야? 파도 블루인데? 네, 파랑인데요? 야, 블루 뜻이 뭐야, 블루? 아, 파랑이요. 파란색이요. 아니다. 자, 이거 뭐야? 보라색이야. 아, 이거, 그, 보라색? 유명한 학교. 야, 뜻을 말해야지, 뜻. 아, 또, 이거, 손이 가려져가지고. 고등학교랑 할 거. 아, 대척시. 오, 잘한다. 영화 비교하라! 영화는 어디 다녀? 영화는 어디 다녀? 저는 그 이제 쌈포 다닐 거예요. 쌈포? 너는? 저는 한경원인가 거기요. 한경원인가? 다닌 거 맞아? 너는? 저 안 다녀요. 안 다니는데 왜 이렇게 잘해? 자, 고등학교 3학년 과? 네. 아키텍처. 잠깐 이게 고고학 아니고요. 아키텍처. 아, 나 이거 알았는데. 아, 엄마 찬스. 엄마 찬스? 아키텍처? 엄마가 화내는 거 아니야? 아, 뭐야? 아, 뭘게? 아, 자, 일단 오늘 작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건축술이잖아, 건축술. 작품이라고 해요. 아, 네. 이거는 모르지. 이거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거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인벤토리. 인벤토리. 이거. 이게 뭐예요? 이거 발명품. 이거는 인벤트지. 이거 목록이야, 목록. 고등학교 3학년 거야. 근데 이거 맞춘 사람 있냐? 천재다. 이거 맞춘 사람. 추론 퀴즈. 추론 퀴즈. 이게 뭐예요? 쉬운 거. 쉬운 단어야. 쉬운 단어. 얘네 오늘 듣고 공부하고. 아, 레슨. 오! 와! 근데 이거 볼펜 뭐야? 야, 근데 오늘 선생님 상품이 없어가지고 다음에 상품.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나야. 애송이다. 다음에 하자. 다음에. 안녕.